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홀로우 프레임 리버브 2에 네. 좀 더 디테일한 실전편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기능이 1이랑 비교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이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션 페달 기능을 실현시킨 메쉬 테크놀로지. 네. 스위치를 누르는 압력 세기에 따라서 이펙트 효과의 세기나 양이 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별도의 익스프레션 페달 없이 이펙트 하나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쉬머. 저번 시간에도 잠깐 접근을 했었는데 피치 사운드를 더해서 웅장한 효과를 내주는 쉬머 리버브 사운드를 저희가 리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죠. 서브 앤 업 폴리포닉 옥타버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탑재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쉬머 사운드 돌고래 사운드라고 그러죠. 네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톤 프린트 기능 어떻게 보면 TC 일렉트로닉을 대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앱을 다운 받아서 별도의 조작 없이도 뮤지션이 만들어낸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유저들이 만들어낸 사운드를 인서트 시키는 거죠. 프린트 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운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톤 프린트부터 갈게요. 네. 보시면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잡고 가야 돼요. 여기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톤 프린트 TONEPRINT 검색을 하시면 지문 모양의 이렇게 앱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 받으시고요. 보시면은 홀 오브 페임 투 리버브를 저희가 리뷰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볼게요. 해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로 올려주시고요. 기타 볼륨을 최대로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 픽업에 픽업 셀렉터가 가 있기 때문에 프론트 픽업에다 요거를 갖다 대시고 네. 네. 빔을 쏴주세요. 거기 네, 중간에 보면 네. 빔 2 페달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 네. 네, 인식이 된 겁니다. 쏘았습니다. 지금. 네, 사운드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네. 몬트리얼이라는 사운드입니다. 예, 요 정도 되면 굳이 다른 사운드를 할 필요 없죠. 자, 마무리 지을까요? 톤 프린트입니다. 여러분, 톤 프린트입니다. 비싼 돈 드리고 TC를 사신 다음에 아날로그한 세팅도 좋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세팅이 그렇죠. 많으니까 다음에 요거 한번 바로 가보죠. 볼게요. 네. 아사토가 만들어 놓은 사운드도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사토도 이걸 쓰는군요. 네. 아, 역시. 네. 또 쏴보겠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아사토가 좋아하는 톤이 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주 여행을 하는 그렇죠. 것 같네요. 달나라 보내네요. 네, 네 이 톤 네. 프린트 기능을 저희가 접해봤고요. 좋네요. 다음에 이 메쉬, 메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C 일렉트로닉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이 있어요. 이걸로 한번 고마워요.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좀 변화폭을 좀 많이 느끼셔야 될 테니까 홀 리버브, 네, 네 홀 리버브에서 저희가 디케이 값이랑 톤 값을 이렇게 주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저는 반복적인 연주만 네. 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밟으면은 작아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방이 작아집니다. 자, 처음에가 큰 거였어요. 네. 방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좀 더 세게 눌러볼까요? 작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손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발처럼 좀 쉽게 안 돼요. 네네. 발은 이렇게 좀 감으로 하면 되는데. 네. 자, 다음에 저희가 스프링. 네. 네,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고쳐볼게요. 바로 작아지죠, 그렇죠. 살살 떼보겠습니다.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느낌이고요. 네. 그다음에 쉬머 모드. 아, 이게 티가 많이 나. 네, 그렇죠. 가볼게요. 그러니까 밟으면은 양이 줄고요. 줄고요. 빼면은 원래 이제 어쨌든 저희가 켜놨기 그쵸. 때문에 네네. 최초의 값을 돌아가고 이거를 생각을 잘했네요. 저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어떻게 익스프레션 페달처럼 사용을 할 것인지 발로 네. 컨트롤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누를수록 세게 누를수록 소리가 커진다면 방이 넓어진다면 그럼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누르면 누를수록 줄어들고 떼는 순간에 원래 생각했던 사운드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예. 연주하실 때가 밟고 있으시다가 자, 이제 튀어나오면 되겠다 할 때 이제 슬슬 떼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밟고 있다가 한번 떼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렇죠. 좋네요. 네, 이렇게 메쉬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마치 바이패스 스위치를 익스프레션 페달처럼 사용도 해 봤는데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요즘에 이펙터들이 이게 추세 아닙니까? 네네, 딜레이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껐을 때 바로 꺼지지 않고 네네. 잔향이 남아있죠. 네, 그런 것처럼 리버브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느낌을 발로 볼륨 컨트롤 한다든지 익스프레션 페달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줄 평을 드렸으니까 네네네. 이번 시간에 바로 점수? 점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네네네. 하나, 둘, 셋! 오, 9점, 8.5. 높네요. 네, 높네요. 저 이번에 또 높게 접어드렸는데 네. 여러분, 뭐 TC 일렉트로닉인데 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전 세계 양 싸다고를 다 후려친 브랜드죠. 깡패죠, 깡패. 네, 깡패죠. 그러니까 네, 뭐 깡패. 이쪽으로는 한 믿고 가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궁금하시면 역시나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네. 연주해 보시면 이 사운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페달인지 그렇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홀 오브 페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살짝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많이들 경험하시죠. 뭐 스마트폰이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든지 아, 그렇죠. 아니면은 뭐 랩탑 사용하고 있던 것보다 사양이 좋은 네. 랩탑이 나왔을 때 친구가 그걸 쓰고 있으면 배가 아파요. 근데 심지어 더 짜증나게 일주일 전에 샀는데 그쵸. 갑자기 정보를 몰라서 근데 이 홀 오브 페임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예. 오래됐기 때문에 홀 오브 페임을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능 네. 그리고 아 어떻게 보면 홀 오브 페임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애드가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려운 데를 박박 긁어준 네. 이펙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아처 아이콘 할 때 9.5 네. 아처 아이콘 아처 받았었죠. 날렸었죠. 그리고 프리즘 프리즘 할 때 생각이 나네요. 네, 9점대를 받았었는데 은총 씨가 또 공간계에 9점을 던졌습니다. 네. 네. 제가 9점 웬만하면 남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괜찮아요. 거죠. 9점 넘어가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고 써보고 안 좋으면 길 가다 은총 씨 만나면 싸다고 나가나 봅니다. 네. 근데 이거 써보고 만약 안 좋다고 하면 네. 관둬야 되는 거예요? 네, 음악 관둬야 돼요. 너무 많이 관두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이펙터 타임즈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총 씨한테 이펙터를 팔아서 버즈비가 더 클 거 성장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이펙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상당히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은정 씨를 보고 있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9점대를 주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좋다. 이건 진짜 좋은 거야. 이가다 싸대기를 날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꼴이 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느낌이에요. 뭐 너무 좋은 생선들이 많은데 다 먹고 싶은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냐면 고양이는 생선을 훔쳐가기 때문에 네. 아. 그게 아니라 아. 그러네요. 뭐 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호구 데려다 놓고 저희가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커스터머 손님은 시청자분들이 아닙니다. 은청 씨죠. 네, 구입은 은청 씨가 하실 테니까 네. 시청만 하셔도 문제 없어요. 여튼 뭐 나중에 혹 이제 뭐 그런 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저의 싹 박힌 페달 보드를 한번 들고 나와서. 들고 나와서. 확실히 뭐 네. 버즈비에서 네. 하다가 뭐 샀던 페달이라 뭐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그쵸. 다시 한번 또 재밌게 네. 그런 콘텐츠도 저희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달아주시면 네,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베스트 댓글이라든가 이제 그런 추첨을 통해서 뭐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도 네.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뭐 음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도 광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고 계시는 네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혹시라든가 뭐 좋은 컨텐츠 있으시면 네. 그것도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9시 43분 지나고 있고 이게 오늘 촬영하는 마지막 분입니다. 저희 옷을 보면 알겠지만 네. 보통 5편, 6편 한꺼번에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네. 편인데 마지막 편에 은총 씨가 좋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라스트 스퍼트를 예, 네. 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리팩터 타임즈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최강의 리버브 말 정말 많았죠? 네. TC 일렉트로닉의 홀로우 페임 리버브 2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